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쉽게 쓰여진 노래 앨범 이후로 첫 앨범인데 저희가 로드 투 킹덤을 하면서 원어스도 많이 또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전과는 또 다른 원어스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자연스러운 등장. 되게 자연스럽죠? 가능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놀라지 않고 들어온다. 엥? 네. Not to be. 네. Be. Not be. 네. 네. 좀 디렉션도 그렇고 좀 멋있게 부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원래 멋있다라는 게 되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To Be or Not To Be 곡만의 그 비장하고 좀 멋있는 그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어제 V앱에서 어렸을 때 노래 너무 못해가지고 막 집에서 노래 부르다가 밑에 층에서 아래층 막 올라오고 난리 났었거든요. 그 얘기 했었었는데 와 오늘 갑자기 또 녹음하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와 이제 우 긴장되는 괜히. 그리고 참 외롭다 너의 모든 말들이 자꾸 그리고 참 외롭다 너의 모든 말들이 자꾸 맴 이제 안 돼? 결국 끝엔 피눈물 흘리면 돼좀 밑으로 가라앉아 괜찮네? 확실히 자신 있어? 먹고 안 먹어 자신 있어? 결국 끝엔 이런 거 조금 뻔한 드라마의 사랑에 피해자는 결국 둘 다 결국 끝에 배름을 흘리는 데 떠나가니 뻔한 드라마의 사랑에 피해자는 결국 둘 다 결국 끝에 배름을 흘리는 들어올게 떠나가니 뻔한 드라마의 사랑에 피해자는 결국 둘다 결국 끝에 배름을 흘리는 데 됐다 가 저희 노래에 가사가 있잖아요 그냥 연관되는 그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좀 약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. 결국 끝에는 막 죽음뿐이고 막 이런 식의 약간 가사들을 했던 것처럼 약간 현실성이 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이 지금 저희 컨셉과 무너지지 않는 약간 그거에 좀 중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. 들어올게. 건이야, 영조의 의견은 Just wanna know 어떻게 이어서 하는 거 어떠냐고 하거든. 그것도 한번 해볼까? 이번에도 이제 전곡의 메이킹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곡은 계속 믹싱도 프로듀서 형한테 들어가서 요청 다시 드리고 형이랑도 계속 상의를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한 10번 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이제 서우랑도 이제 같이 작업한 곡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좋은 퀄리티가 나와야 되니까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곡이라.
막는 건데 소연 친구보다는 위로 올려줘서 나가려고 하는 그 재청하고 좋겠다. 확 가고 돌지 말지 우선은 안무 스타일이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만나봤던 스타일과는 좀 완전 정반대로 굉장히 예쁜 선을 표현하고 성숙하고 조금 섹시한 그런 느낌이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안무여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쉬는 부분도 별로 없고 아 라이브를 과연 할 수 있을까? 야 이번에 또 아 큰일 났구나 했는데 다행히도 선생님 여러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완성해야 나가고 있습니다. 항상 스태프분들께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지만 이번 뮤직비디오는 진짜 역대급이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트도 뭐 소품도 또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해주신 의상까지도 퀄리티가 너무 높았고 진짜 저희끼리 했던 얘기가 아 이건 진짜 우리만 잘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노력해주신 만큼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겨서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. 물에다가 제 몸을 담고 있는 신이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그게 그 한 컷을 내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시간 동안 제가 그 물에 좀 누워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좀 몸이 좀 물에 불기도 하고 막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욕조 씬. 기억에 남는 씬을 하나만 꼽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뮤비를 촬영하면서 계속했던 말이 이거는 CG로 할 줄 알았는데 이걸 실제로 해요? 라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달님들도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건 CG겠지 하는 장면도 아마 이게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소품 하나하나도 예를 들면은 제 개인 씬에서 또 꽃밭이 있었는데 그 꽃들이 또 생화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말 사소한 조그만 디테일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모든 씬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당연했던 우리 사이 뻔하디 뻔한 이별의 결말 살아도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숨 쉴 수가 없어 죽느냐 사느냐 Dead or Alive To Be or Not To Be 이렇게 이것 혹은 저것이라는 선택을 계속 제시를 하는 앨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어스의 모습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영화처럼 좀 궁금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
이번 라이브 대 앨범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반전. 새로 시도? 시도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앨범들보다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은 앨범이어서 저는 시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에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. 뭐 그냥 가볍게 선택하는 거 아니면 중요한 거라서 좀 오래오래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. 뭔가 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? 그런 거를 뭔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. 항상 저희 믿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팀 이름이 발표했을 때 당시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 달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가수 당당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